그다음에 저는 개천가라는 노래도 만들었습니다. 저는 왜 개천가라는 노래를 만들었을까요? 우리 우주로는 다 공부하셨겠지만 하늘에 해에는 삼종호가 살고 달에는 두꺼비가 삽니다. 그러니까 가사가 떠올랐습니다.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우악을 비추네 일월로봉도죠. 삼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. 환인 환웅 단군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환인 환웅 단군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북에는 북두칠성 남에는 남두육성 하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네. 저절로 가사가 써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하늘의 역사라는 무서운 제목을 가지고 어쩌면 자격도 없을 작은 학자인 제가 건방지게 개천을 한번 논해봤습니다. 마지막 강의를 마치면서 제 개천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, 그동안 제 강의를 일일이 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백호현무 고요하니 천송이